푸시를 안 하고 하는 거를 보여줄게요. 이게 여기를 묶지를 안 하고는 요렇게 요리 하고 나면 붓을 딴걸 들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러면 이제 나오거든요. 이제 물이 별로 없어야 돼요. 여러분 내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묻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혹시 물이 없게 해서 이렇게 물이 없어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물이 있죠.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물을 한다, 그거 했을 때는, 물질이 이렇게 하세요. 이 붓은 뭐, 둥근붓으로 해도 되고, 요런 붓으로 해도 되고. 그래가지고, 붓을 끌고, 요리. 요리하면, 이제 물질을 하고 하면, 조금 더 은은하게 색깔이 좀 더 좋아요. 여기도, 이렇게,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했다. 그리고 이제 요런 엊그저께 산 마스킹 붓으로 요렇게 또 다른 붓으로 했고 여기서 요렇게 마스킹 붓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 이제 많이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하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이건 뭐야 조금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또 어떤 부분은, 만약에 이제 묘사를 좀 하고 싶다, 그러면, 붓질을 조금, 물질을 살살 해요. 그래가지고, 그걸 연하게 해서, 인맥을 살짝, 물질을 하는 이유가 부드럽게, 물질을 안 하고 읽어버리면, 이게 딱딱하게 되거든요. 한번 몇 개만, 정리를 해요. 은은하게 나타나죠. 앞에 또 해볼게요.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이렇게. 물질 하실 때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살살 하세요. 그럼 이제 이걸 여기서 조금 빼서 이렇게. 조금 더 구체적인 묘사를 할 때는 물질을 비비듯이 이렇게 사살사살 합니다. 이 끝이 조금 진하거든요. 이것도 물질을 물 양을 얼마큼 할 건가는 이제 경험을 하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니까 그게 어렵다. 이렇게 하세요. 끝을 찍으세요. 그래가지고 요 붓으로 물이 없게 해서 이렇게 여기 올립니다. 이제 이런 거는 다 질감 나타내는 것 같아 하는 건데. 약간 진하게 메마르게 해서, 메마르게 이렇게 해서, 이런데 조금 뭐라는, 잎에 약간 요런 질감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걸 마르고 나서 하면 안 되고, 마르기 전에, 이 꽃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. 조금 더 자세히 하고 싶을 때.
그 이런 건 뒤에 이제 나서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됐다.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욕지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이렇게. 물이 이제 막이 이렇게 방울이 생기면 안 돼요. 여기서 아까 후에는 안 했거든요. 후에 아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붓을 거꾸로 들고 여기다가 진하게 되죠. 그럼 물을 물이 많이 물방울이 있거든요. 이런 걸 빼야 돼요. 그럼 물을 빼고 붓을 씻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거꾸로 올리고 물감을 걸고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죠. 이건 이제 조금 이제 붓이 너무 부드러워서 안 된다 그러면 마스킹 붓으로 닦아내게 해도 되고 많으면 닦아내게 해도 되고 또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돼요. 올리는 두 방법은 좀 말라있잖아요. 밑에는 저대죠. 예예. 그럴 때는 제가 칠했는데 좀 마렵다 그러면 다시 살짝 해주면 돼요. 또 이렇게 해줘.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절을 하셔야지. 그림은 FM대로 다 같진 않아요. 다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래요. 그럴 때는 좀 조절해야 되죠. 이렇게 날려서. 이런 거는 이제, 이런데 아직 미세하지만, 이렇게 이제, 질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. 이제 꽃을 화사하게 하고 싶으면, 너무 경계선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. 지금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면서 연습하시고 만약에 이 채색을 먼저 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붓을 씻고 이렇게. 이런 붓질이 많이 돼. 그럼 이제 안에 거, 이제 안에 이 물질을, 이 안쪽까지는 뭐, 굳이 안에 대고 해도 되고. 그래서, 물질이라는 건 물질. 이 물질을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, 색깔을,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할 때. 위에서. 좀 진하게 되네요. 그 다음에, 물이 맺히면 닦아줘야 돼. 이게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, 이제 빨간색, 자주색 조금 진한 거, 들어가지고, 이제 안에 진한 부분, 이거를 약간 눌리듯이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별로, 이제 물감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포인트는 여기서 이 붓을 찍어줬다 그럴 때는 무조건 붓을 바꿔야 돼. 물 빼고 마스크 붓이나 이런 거 하면 돼. 여기 내 색깔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물 빼고 다시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있는 화면 속에 있는 색깔을 이용을 해요. 만약에 조금 덜 나온다 그러면 살짝 묻혀서
더 섬세하게 하고 싶다. 이게 젖었을 때 해야 돼요. 그래, 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이게 말라버리면 안 돼요.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, 이제, 감을 잡아야 돼요. 안 말라야 되고,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. 뭐 여기 조금 더 이제 하고 싶다라면 이것도 묘사를, 여기 그림자 같은 거 좀 있거든요. 이렇게. 이거 씻어가지고, 한번 풀어주고, 이거 그냥 진하게 있으면 또 그 옆에 또 풀어주고, 리듬을 타야 돼요. 묘사하게. 다 잡히면 돼요. 그러면 눈이 요리 풀었다가, 탁 진하게 갔다가 또 풀어줘야 돼요. 그 음악에 리듬을 타듯이, 그래. 근데 그런 거는 몇 가지, 이런 데도 만약에, 이렇게 진하게 했다. 그거 했을 때, 여기서 풀어주는 거. 양쪽으로 다 풀어줘야 돼. 조금 진하면, 진할 수도 있겠다. 뒤쪽이라. 그럼, 붓에 씻고, 약간 하고, 아니면 휴지로 살짝 닦아준다. 또 뭐, 여기, 조금 더 묘사를 한번 하고 싶다. 그러면 무조건 열을 한번 꺼놓고, 풀어주면 돼요. 근데 지금 이제 시험 제가 했던 게 이제 아까 처음에 한 것보다는 엄청 차이는 멀리서 보면 차이 났는데 디테일하게 질감들이 나타나고 이 뭐야 인맥의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죠.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. 이런 식으로 하면. 꽃에 조금 더 생생한 꽃이 되는 것 같아요.